천하제 일탈 공작소에서 탈춤을 추고 있는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탈춤 추는 허창렬입니다. 헐쓰고! 어이! 천하제 일탈 공작소는 탈춤을 추는 단체입니다. 전통의 탈춤에 가지고 있는 탈춤의 어떤 움직임의 원리 그리고 말의 원리를 가지고 현대에 어울릴 수 있는 동시대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탈춤을 고민하고 창작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모두의 탈춤은 이제 제목에서처럼 모두와 함께 탈춤을 추고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국에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로 13개 단체의 탈춤이 있습니다. 모두의 탈춤에는 전국 13개 단체의 탈춤꾼들이 함께합니다. 각 지역의 탈춤의 어떤 다름들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신명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직접 만나서 춤을 추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춤추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탈춤을 어떻게 이제 영상화시켜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모두에게 탈춤을 알리고 탈춤이 추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직접 이 공연을 보고 새로운 빛을 본 느낌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이제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고 특별하지도 않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뭐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경계를 뭐 넘나들기 위해서 준비 시작했었던 것 같고 처음에 오셀로와 이야기를 영상으로 했었을 때 이게 실제로 만날 때보다 이게 온라인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또 느꼈었었고 해외 아티스트들이 문의가 와요. 이건 영상으로 볼 수 없어? 라는 문의가 올 때 더 훨씬 더 클 수 있구나 라는 게 많은 걸 느꼈을 때 이게 영상과 뭐 하나만 고집할 수 없구나. 공연도 공연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영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은 송출들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작업들의 효과가 크지 않나. 그 과정이 뭐 결코 저희들에게 굉장히 낯선 시간들이긴 한데 네, 잘 만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영상으로서 탈춤이나 공연이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하제 일탈 공작소의 모두의 탈춤 가정에서도 보실 때도 어깨가 들썩들썩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모두의 탈춤은 아트체인지업 누리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많이 지켜봐 주시고 탈춤 그리고 천하제 일탈 공작소의 활동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체인지업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나 보세요! 헐쓰고 좋다!